큐브 이글, 큐브 샤크, 큐브 라이언, 골드 큐브 판다, 동물학체. 자, 안녕하세요. 하하 퀴즈톰입니다. 저는 하하 아빠고요. 자, 오늘 하하 아빠가 준비한 장난감은 파워레인저 애니멀포스 장난감이죠. 골드 큐브 판다와 애니멀킹입니다. 자, 작년에 하하아빠가 닌자포스 전종을 반다이 공식 쇼핑몰에 주문을 해서 자, 살펴보기로 했는데 하하아빠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휴방을 했죠. 자, 그래서 닌자포스는 하하아빠 장롱에 고이 봉인이 되어 있는데 자, 반다이 공식 쇼핑몰에서 이 애니멀킹을 구매하게 되면은 자, 선착순 500명 한정으로 큐브 골드 판다 증정품으로 준다는 소리에 질렀습니다! 자, 그래서 와일드킹과 오션 엠페럴까지 준아꺼, 동아꺼, 하하 아빠꺼까지 골드 큐브 판다 부자예요. 자, 아무튼 본의 아니게 애니멀포스 장난감도 구매를 했는데 자, 우리 친구들 그 닌자포스 리뷰해달라는 댓글을 많이들 달아줘가지고 하하아빠가 닌자포스는 하나씩 개봉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 올리지는 않을 거예요. 많이 늦었지만 하하아빠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속. 자, 세 대의 애니멀 큐브가 수직으로 합체, 칼을 꼽으면은 애니멀 킹으로 변신이 된다고 하네요. 자, 1번 큐브 이글, 2번 큐브 샤크, 3번 큐브 라이온까지. 자, 뒤쪽에 보니까 별매품으로 큐브 몇 개가 보이네요. 자, 이것도 하하아빠가 준비해서 리뷰를 해야지 될까요? 자, 그럼 하하아빠와 함께 애니멀 킹 장난감 놀이 방법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같이 외쳐볼까요? 칼을 사용하실 때는 조심하세요. 자, 애니멀 킹의 구성품들입니다. 자, 큐브 이글과 큐브 샤크, 자, 큐브 라이온, 자, 그리고 자, 사은품으로 받은 골드 큐브 판다, 빅 킹소드와 킹소드까지. 자, 그럼 우선 설명서부터. 자, 다음은 큐브 이글. 오, 독수리죠, 독수리. 자, 그 파워레인저 시리즈가 해마다 시즌이 새롭게 시작이 되는데 그 장난감 같은 경우는 자, 우리 친구들이 정말 손쉽게 가지고 놀 수 있도록 조작법이 너무나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글의 머리 부분이죠. 아우, 멋있다. 자, 그리고 꼬리 부분이 없지만 단순하게 만든 것 같아요. 아, 날개. 짠, 짠. 자, 날개를 펴줘야지 완성. 오. 자, 다시 큐브로 변형 시에는 날개를 접어주고 자, 머리 부분을 먼저 집어넣은 다음 자, 팔 부분이죠. 자, 팔을 안쪽으로 넣어주고 어깨를 잡고 몸통으로 밀어넣으면 딸깍.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딸깍. 자, 큐브 1번 정사각형 모양이죠. 자, 빨간색에 숫자 1. 아, 여기 아랫부분이랑 윗부분에 결합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각 큐브마다 무한 증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다음은 큐브 샤크. 자, 넘버 2번이죠 넘버 2. 아, 샤크 모양. 자, 외형은 이렇게 생겼고 자, 변형 방법도 너무나 간단합니다. 우선 자, 샤크 머리를 양손으로 잡고 자, 벌려준 다음에 몸통 쪽으로 끼우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꼬리 부분 그냥 쑥 밀어넣으면 돼요. 지느러미도 들어가게 되죠. 자, 빼고 넣고 다음은 큐브 3번 라이온. 와, 자, 사자예요, 사자. 아, 되게 귀엽네요. 아, 귀엽다 이거. 자, 그리고 다리 4개 하나 둘 셋 4개까지. 자, 대신 꼬리가 안 보이죠?
자, 변형 방법은 머리를 접고 뒷다리를 마저 접으면은 자, 큐브 완성. 3번이네요. 노란색 3번. 자, 마찬가지로 아랫부분과 윗부분. 자, 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죠? 자, 2번과 3번. 자, 1번과 2번. 자, 이렇게, 저렇게, 요렇게 결합 놀이를 하면 되겠네요. 자, 다음은 킹소드. 검이죠, 검. 자, 그리고 빅 킹소드. 자, 여기에 애니멀 킹 얼굴이 보이네요. 자, 킹소드를 위쪽 부분에다가 체결을 해준 다음 돌리면은 머리가 뱅글뱅글 뱅글뱅글. 자, 사운 큐브에 구멍에 빅 킹소드를 꼽아주면 짠! 거꾸로 됐네요. 자, 애니멀 킹 변신 완료! 아우, 너무 쉽다. 자, 마지막으로 이글 머리를 펴주고. 자, 약간 심심하니까 어깨에 뽕을 좀 넣어줄까요? 짠! 짠! 오, 그럴싸하네요. 그럴싸해. 자, 무기는 머리에서 빼서 오른팔 홈에 맞춰 끼우면은 무장 완료. 아, 골드 큐브 판다. 자, 이것도 큐브와 무기로 변형이 된다고 합니다. 자, 외형은 금색이죠. 반짝반짝 빛나는 금색. 자, 반으로 접어주면 느낌표 큐브 판다 머리를 위로 올려준 다음, 자, 앞발 부분에 손잡이가 있죠? 짠! 손도끼 완성. 이 금도끼가 니 도끼냐? 아닌데요? 자, 지금까지 하하 아빠였고요. 우리 친구들 재미있게 영상을 보셨으면은 즐거운 저녁 시간이 기다리고 있죠? 우리 친구들 가족들과 함께 저녁 맛있게 먹고요. 하하 아빠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